오늘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구간 환율이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먼저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걱정했을 법한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 초반에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IT 투톱보다는 그 외 섹터가 굉장히 이제 이 발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과 조선 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BDI 지수가 즉 운임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표적인 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HMM 그리고 이제 펜오션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기 방어주의 성격보다도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조금은 매기세가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수급의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와 통신주 역시 실적입니다. 하지만 또 실적이 잘 나왔다고 바로 또 매수하기에는 너무 좀 불안한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오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오전 9시 17분에 기록했던 최저점 포인트인 2562.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종가를 맞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수 혹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도체 IT 투톱이 좀 강하게 올라가줘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주가 움직여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쇼커버링 물량까지도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 IT 투톱 종목들의 이제 수급 현황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저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대신에 실적이라든지 향후 기술력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시총 상위 종목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가지만 SK바이오팜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들처럼 중소형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 그리고 그에 따른 반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게 오늘 오후장에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어제도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도 일부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 과대주로서 제약바이오주 반발 매수의 유입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